그래도 처음보다는 제품에 와서 가시도 안 세우고 그래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예전보다는 좀 많이 친해지지 않았나 네, 생각이 됩니다. 귀여워. 어머, 거기는 괜찮아, 괜찮아? 거기는 안 돼. 어? 추. 거기는 안 돼. 해고드님 걸 참 좋아하네. 너무 좋아해. 귀여워. 어렸을 때 생각이 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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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생각보다 안 아프죠? 가시. 가시를 안 세우면 하나도 안 아파. 아유 쑥 들어가네. 일로 나와보자. 네가 알려줘. 보이지? 저기? 추 저기가 새 집이야. 응? 어, 새 집? 우리 집 넓혀갈 거야, 우리 추. 어머나! 두껍기 때문에. 넓은 집으로 이사시켜주는구나. 이게 아무래도 애가 크니까 좀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집을 하나 또 좋은 집을 선물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집으로 대대적인 이사를 한번 해줬습니다. 네. 들어가, 엄마가 집 바꿔줄게. 귀여운 녀석아. 아이고. 아유, 일이다, 일이야. 오. 와, 이게 무슨 일이야. 이건 뭐 전 본 적이 없어, 내가. 신문으로 봤는데. 아, 진짜요? 네. 바쁘다, 바빠, 육아일이에요. 어, 더워. 아니, 에어컨 안 틀어. 그니까, 에어컨 왜 안 틀지? 고슴도치가 온도에 예민해. 뭐야? 에어컨 못 틀어요? 예. 어머, 거짓말. 안방에서 문 닫고는 틀 수 있어요. 우와. 안방에서. 진짜 장재현 회원님이 더위를 안 타서 너무 다행이다. 그러니까 만약에 더위 많이 타면 어떡해. 난 저 집 못 가겠다. 저 집 가면 그냥 벗고 들어가겠네. 일단 벗고 안방에 계시면 제가. 아, 그래요? 끝났어요. 끝났는데 안 하는 거네.